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. 오늘은 귀여운 케이크 쉐이커를 만들 수 있는 쉐이커 몰드들을 가져왔어요. 모양은 원형, 타원형, 하트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의 케이크 쉐이커를 만들 수 있는데요. 앞면에 붙일 수 있는 생크림 모양의 몰드까지 있어서 데코된 크림본드를 안 짜고도 케이크 쉐이커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. 그리고 그립톡으로 만들기도 좋은 크기의 몰드라서 활용도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몰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크 쉐이커들을 만들어 볼게요. 이대로 12시간 정도 굳혔다가 다음 층을 채워줄게요. 이제 생크림 부분을 만들어줄게요. 이대로 3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다 완전히 경화됐으니까 전부 타령해볼게요. 전부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어요. 이 윗면에 붙이는 생크림 파츠는 나중에 이 윗면을 꾸미고 나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. 벌써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그럼 이 윗면을 막을 필름을 3장 잘라줄게요. 이제 안에 파츠들을 채워줄게요. 이제 앞면 도밍할게요.
이대로 5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그리고 이제 케이크들을 조금 더 꾸며볼 건데요. 이 알파벳 파츠 몰드들을 사용해서 UV 레진으로 윗면에 붙일 문구들을 만들어서 더 케이크 장식같이 꾸며볼게요. 이렇게 케이크들 꾸미기까지 끝났어요. 그래서 키링으로 만들까, 그립톡으로 만들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립톡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뒷면에 그립톡을 붙여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케이크 그립톡들이 완성됐습니다. 이미 몰드에 생크림 장식들이 있어서 레진 색만 다르게 조색해서 굳히면 되니까 예쁜 케이크 쉐이커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. 여러 가지 색 버전으로 계속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몰드입니다. 그리고 윗면에 붙인 생크림 장식 파츠는 도밍하고 나서 나중에 UV 레진으로 붙여도 되지만 저는 더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싶어서 얇게 도밍하면서 위에 얹어서 바로 붙여버렸어요. 이렇게 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. 제가 케이크 쉐이커를 만들 때 주로 레트로한 느낌의 케이크거나 색이 좀 강한 쉐이커들 위주로 만들었어서 이번엔 파스텔 톤으로 연하게 만들어 봤어요. 이런 색감의 케이크 쉐이커도 예쁘죠?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